22년 1차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참여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잘 끝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프로그램 진행하는 날이 더해갈수록 여러분들의 표정이 밝아지시고 강의를 듣는 눈빛이 초롱초롱해지시고 하나라도 더 알겠다는 그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. 그 모습을 보며 저 또한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. 과정 중에 느끼고 알았고 배웠던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남아서 힘들고 지칠 때 불꽃처럼 되살아나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. 기력이 없고 표정이 어두웠던 김다은님, 표정이 많이 밝아지시고 에너지가 되살아나 봉사도 하셔서 우리 모두가 참 기뻐했지요. 그 표정이 계속 되시길 바랄게요. 78세이신 김경혜님, 드린 제가 노인복지센터 소속으로 다시 일을 하게 되어 힘찬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. 다른 정겨운 한 분 한 분들이 스쳐갑니다.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. 늘 감사가 넘쳐나시길 기원합니다. 45년생 김경혜입니다. 재단 독인 피플에서 참여하라는 연락을 받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모로 좋은 정보를 많이 알게 되고 일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었는데 교육과정을 통해 힘을 얻게 되었고 임 실장님의 응원을 받아 일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 주 5일 하루 3시간씩 86세의 어르신 면접을 통해 이 교육기간이 끝나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이 나이에도 일을 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많이 느끼고 배우는 계기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. 주저앉지 마시고 참여 많이 하세요. 감사합니다.